전남대 구강모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감자의 수분 포텐셜을 측정한 것입니다. 먼저 감자를 씻고 말리는 동안 설탕 용액을 만들 것입니다. 설탕은 먼저 0.8몰의 스탁 솔루션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많이 녹여야 됩니다. 이 0.8몰의 설탕 용액으로부터 0.6, 0.4, 0.3, 0.2, 0.1 이래 다른 농도들을 하나씩 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콜코블러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합니다. 저렇게 중간 정도 가는 콜코블러는 나중에 감자 기둥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튜브에 끼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괴경의 기둥을 저렇게 콜코블러로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생각보다 뺄 때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 파이프에서 을 이용해서 저렇게 뺄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스킨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확산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실험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스킨을 다 표피를 다 제거를 한 후에 이 준비된 감자 기둥은 하나씩 무게를 측정하여서 15ml 튜브에 넣습니다. 하나씩 측정하고 기록하고 15ml 튜브에 넣습니다. 그런 후에 준비된 다양한 농도의 설탕 용액을 각각의 감자 괴경이 들어있는 튜브에 하나씩 넣습니다. 제일 높은 농도인 0.8몰에서는 감자가 붕떠 있는데 30분 이후가 되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결국 감자 내부와 외부의 용질의 농도가 비슷해져서 평형 상태에 다다랐을 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0.8몰의 용액에서 감자가 가라앉는지 안 가라앉는지를 보고 다시 무게를 재야 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0과 낮은 농도에서는 감자 괴경의 무게가 살짝 늘어났고, 그리고 높은 농도로 올라갈수록 감자 괴경 기둥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형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면 저렇게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나옵니다. 저것을 분산형 그래프로 만들고 추세선을 넣으면 해당하는 저 직선의 공식을 1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감자의 수분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감자의 수분 포텐셜은 안과 밖이 똑같은 농도가 되어서 물이 이동하지 않는, 즉 y는 0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y가 수분 포텐셜이고, X는 설탕 농도입니다. 설탕의 환산 농도. 역대급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실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돈 5,000원으로 많게는 100명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가격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결과도 잘 나옵니다. 삼투현상 그리고 확산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물을 전공하게 될 학생들은 삼투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은 정말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일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